지폐 넣고 카드 넣고 핸드폰까지 들어가잖아요. 핸드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체인은 이제 걸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인. 근데 저는 지갑처럼 다 들고 다녀도 되지만 식으로 이게 하나로 한 170에서 180 사이의 가격일 거예요. 저는 이제 87,500페소에 샀는데 이제 쿠팡이란다. 한국 명품샵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까 170에서 180만 원 사이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여기 이렇게 엠보싱. 살짝 반짝반짝거려서 엄청 고급스러워. 그리고 여기 구찌로 뒤에도 같이 깔끔하게 장지갑처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러치백처럼 쓸 수도 있고. 다음은 이제 편집숍에서 A.P.C. 긴팔 하나 샀는데요. 얼마 줬지? 12,000페소니까 한 20 얼마? 그냥 깔끔한 얇은 스웨트셔츠 맨투맨 같은 그런 재질? A.P.C. 예쁘죠? 짜잔. 열심히 다녀서 사람들이 운동복 많이 사줬어. 잘 입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귀여워요. 헤어밴드 귀여워. 그리고 저 요즘에 복싱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말 사준 것 같아요. 어제 구찌 지갑 사고 구찌 가방 또 샀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갑도 같이 사고 싶었는데 지갑은 재고가 없대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가격은 170에서 180만원. 제일 작은 사이즈로 했는데 조금 더 큰 사이즈는 300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고 디자인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클러치로 들고 갈 수도 있고 안에 체인이 있고 메고 다녀요. 이 디오니소스 무늬가 너무 블랙은 품절이어서 그냥 네이비고 색상은 살짝 버건디 같은 레드도 있더라고요. 안에 보면 스마트폰 카드 8장 들어가고 뒤에도 이렇게 하나 있고 거의 20봉은 진짜 완전 빵빵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얘가 프로거든요. 프로 이렇게 담아도 한 3cm, 2, 3cm는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프로 맥스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핸드폰 담아도 아무것도 안 담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도 안 튀어나와요. 은근히 예쁘죠? 생각보다 이 백을 더 많이 들고 다닐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늘 생일 선물 하울 끝이에요. 안녕.